관광버스에서 외국인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335 단체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 추억을 담습니다. 탁 트인 야유에서 댄스를 즐기며 코로나로 답답했던 마음을 날립니다. 이곳에 외국인들이 단체로 찾은 것은 2년 만에 처음입니다. Probably the really big Pinocchio statue. I also really like the dancing. Yeah, the DJ. I feel great. It's so fun. 외국인들은 알록달록 분필로 그림에 소망을 담아봅니다. 굿바이 코비드.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이 작품에 담겼습니다. One more time. 3, 2, 1. Goodbye, COVID. Absolutely. We are ready to be done with the virus. We are ready to enjoy our life. Be mask free. Travel, see our families and friends. 2020년 2월부터 외국인 단체들이 끊어졌죠. 그래서 그동안 참 너무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기관 단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주요 관광지가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상품 가격을 최대 75%까지 할인하는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울 명동역 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한탄강이나 파주 민통선 등 경기권의 주요 관광지 7개 코스를 연계 운행하는 관광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정상화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2022년 착한 여행 글로벌 캠페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항공편이 정상화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주요 도시에 한국 관광 설명회도 여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 리포트 곽지수입니다.